뉴욕에서 수많은 음식 배달부들이 강도를 당하는 등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맨해튼과 브롱크스를 연결하는 윌리스 에비뉴 브릿지에서는 한 배달부가 폭행을 당하고 $2,000에 달하는 전기 자전거를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넬 대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배달 노동자의 54%가 강도를 당했다고 대답했으며 30%는 강도를 당할 시 폭행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일부 배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순찰대, 딜리버리 보이스를 결성, 다른 배달원들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고 나섰습니다. 딜리버리 보이스는 핸드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여 배달부가 위험에 처한 경우 경고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소 10명의 뉴욕시 배달부들이 총격 강도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뉴욕시는 근로조건 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안전을 법제화하기는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